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하면서도 51번을 고집한 이유. 이 대답을 듣고 아버지 이종범 코치는 조금 섭섭했겠는데요. 제가 야구를 처음 시작하고 봤던 선수가 스즈키 이치로 선수였는데 오늘은 이정우에게 꿈이 이뤄진 날입니다. 드디어 우상 이치로를 만났는데요. 왼손 투수를 상대로 안타를 친 것보다 이게 더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. 조금 떨렸다는 이정우. 이치로에게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었다고 하네요. 이치로가 가르쳐준 한수는 뭐였을까요?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